그 압구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라고 윤강무 씨라고 있어요. 8천만 원 갖고 1,300억 원 하셨어요.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다 벌었으니까. 얼마나 됐어요? 저도 존리 대표님을 알아요. 네.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승자읽기 꿈꾸는 자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린을 위한 한국 미국 주식 매수의 정석이라는 주식책을 쓰신 장영환 대표님이신데요. 모르시는 분들에서 한번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1990년도부터 그 대학교 그때가 4학년이었어요. 그때 그 선물하고 옵션에 대한 박사님이 우리 네. 저희 학교에 최초로 오셔갖고 강의를 했는데 이제 거기 속된 말로 뿅 갔죠. 이야, 저걸 하면 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한참 들었던 네. 터에, 왜냐하면 87년도에 60항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는 데모하느냐고 네.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88 올림픽하고 뭐 이렇게 흥청망청 할 순 없잖아요. 그쵸.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개판인데. 네. 그래서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지만 뭐 회계도 잘 모르고 네. 아, 뭘 하면서 이제 그때는 호시절이었으니까 네. 취직은 잘 됐어요. 근데 취직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네. 걸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투자론을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옵션 1호 박사님이 와서 야, 저걸 하면 돈이 되겠다. 네. 뭐 자동차 옵션, 아파트 옵션이 아니라 네. 이런 투자에 대한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네. 뭐 컴퓨터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미국에서 책 수입해 갖고 안 되는 영어 공부 해 가면서 네. 그걸로 영어 공부했어요. 와. 돈 벌라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뭐 LG 선물 들어가서 원자재하고 네. 비철, 뭐 전기동, 네. 알루미늄, 금.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유로가 통합이 안 됐을 때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환도 봐야 돼요. 도이치마르크, 네. 스위스 프랑, 뭐 스털링 해갖고 영국 파운드가 이제 옛날 이름이 스털링인데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트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이터에서 뜨는 거나 블룸버그에서 뜨는 뉴스를 보고 네. 가격이 움직인 걸 예측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가격이 움직이면 한 4, 5분 뒤에 네. 이유를 찾아서 이제 그쵸, 그쵸. 영문으로 네. 뉴스가 나오는 네. 거지. 네. 그걸 어떻게 맞춰 내가? 맞출 수 없죠. 네. 뭐 러시아에 있는 금광이 닫혔다는데 그래서 네. 막 금가격이 뛴다는데 네. 그때는 금가격이 온스당 290불이었어요. 네. 지금 1800불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한국에 앉아갖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차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책 사갖고 차트 공부를 하고 네. 그때부터 이제 차트를 보고 차트를 출력을 해서 지금처럼 컴퓨터 그 메모리 시스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출력을 해서 그거를 모아놓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모의매매하고 또 실전 매매하고 회사 돈도 하고 이렇게 해서 깨지고 벌고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 성장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배운 어떤 차트 방법이 예, 선물이라는 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 애들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선물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네네. 97년도에 우리나라 선물이 됐는데 네네. 그때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압구정동 미꾸라지 아저씨라고 윤강로 씨라고 있어요. 8천만 원 갖고 1,300억 번 아저씨. 아, 네. 그 아저씨랑 KR 투자증권도 같이 만들고 네. 자산운용사도 이렇게 해보고 이러면서 네. 선물이 태생이었는데 선물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진짜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자산운용사를 만들었어도 이 위탁자금이 안 들어와요. 네네. 그래서 아, 이걸 주식으로 바꿔야겠다 해서 2000년도 중반부터 2004, 5년부터 네. 선물에서 배웠던 차트 방법을 주식에다가 응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식이 어떤 주식이 잘 맞느냐 네. 확률이 좋으냐 네. 맞춘다라기보다는 네. 선물에서 적용했던 매수 매도 타이밍이 어디에 잘 맞는지 네. 우리나라 주식들을 차트를 쭉 보면서 연구를 했더니 네. 대형 물량주 잘 맞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그 하루 평균 거래 대금 네.
한 달 정도를 네. 들면 50억 이상짜리만 해요. 그러면 차트가 그래도 네. 확률이 좋아요. 대형 우량주. 그래서 잡주는 안 해요. 10,000원 이하짜리는 잘 안 해요. 10,000원 이하라도 거래량이 뭐 평균 거래대금이 막 100만주, 200만주 터지는 거면 네. 그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차트의 규칙성이 잘 맞는데 네. 이제 최근 한 5, 6년 전서부터 미국 주식이 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주식에 적용을 해봤어요. 네. 더 잘 맞아요. 아, 진짜요? 어. 네.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만 개가 넘어요. 네. 우리나라는 한 2천여 개밖에 네. 없었지만 미국 주식은 만 개가 넘, 나스닥, 뭐 아멕스, NYSE 이렇게 만 개가 넘는데 미국 주식의 기준은 뭐냐면 한 달 평균 거래대금 500개 이상을, 500억 이상을 네. 해요. 우리나라보다 10배죠. 네. 500억 이상짜리를 하니까 몇 종목이 나오느냐? 한 500종목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50억 이상 되는 걸 고르면 한 3,400개 나오지만 네. 거기서 추세가 우상향인 거 월봉 기준으로 해서 10년, 20년의 네. 그 기업의 가격 흐름을 보면 네. 라이프사이클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네. 반복하니까 네. 거기에서 우상향 되는 걸 고르면 한 200개에서 250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미국은 500억 이상짜리가 네. 500개 이상 나와요. 전 세계에서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주식시장을 100으로 놓고 보면 네.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은 한 55에서 60% 차지할 거예요. 우리나라 몇 프로 차지하는지 아세요? 3% 하나요? 2%도 안 돼요. 그쵸, 세계...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크면 클수록 네. 이 차트에서 적용되는 확률이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그렇고 미국 주식 수익률은 다 좋아서 네. 작년에 세금 많이 냈어요. 다 벌었으니까. 얼마나 내셨어요? 뭐 이제 천차만별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네. 아 요번에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톡을 해요. 네.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 지금 세금 낸다고 짜증내는 거냐 못 벌어서 손에 나갖고 빌빌대는 사람들 부지기수인데 벌어서 내는 게 그게 뭐 어때요? 그죠? 네. 그래서 나한테 자랑하는 거냐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고기나 사서 보내라 이렇게 11조 받아먹고 있어요. 아 정말 그 장영환 대표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아드님한테도 이걸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우리 큰애가 아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도 대학교를 나왔지만 네. 요새는 대학에서 대학이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실질적인 교육을 네. 못 해주거든. 그냥 취업을 하기 그쵸. 위한 어떤 관문일 뿐이지. 네. 네. 근데 스카이도 30, 40%밖에 그렇죠. 취업을 못하고 인서울은 더 심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애가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붙었는데 네. 제가 앉혀놓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름이 호철인데 이 네. 책도 같이 썼어요. 네. 근데 호철아, 아빠가 생각하기에 너 4년 동안 지방에서 학비 내고 네 생활비 내면 1억 정도는 깨질 것 같아. 네. 아빠한테 이걸 배워. 네. 그래서 네가 잘하면 한 1년만 잘 배우면 6개월에서 1년만 잘 배우면 이거 매매하는 걸로 아빠가 시드머니 1억을 너한테 줄게. 그게 훨 낫지 않겠냐? 네. 그러네요. 그러면 너는 다른 애들 26, 27 군대 갔다 와서 막 취업한다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막 그럴 때 넌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어차피 대학 가서 월급 받아 갖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대학에서 해주는 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걸 배워서 해. 그랬더니 사실은 둘째를 중3 때부터 시켰어요. 둘째는 네.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손에 놨거든. 아, 네. 그래서 둘째를 먼저 시켰는데 네.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잘하다가 네. 아빠 나 당구 치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 배우려면 지가 하고 싶다는 게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도 옛날에 배웠던 주식 다시 하고 싶다는 거야. 속으로는 잘 됐다. 아 이거 둘째 눈이 보면 안 되는데 꼬시긴 했어요 제가. 네, 예, 잘 됐다 해갖고 지금 열심히 이 책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보고 네. 이러면서 열심히 이제 지가 철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너 3시 반까지는 너도 매매하는 거 형이랑 도와서 아빠 일도 돕고 그 다음에 네가 저녁 때는 그 당구 치고 싶으면 당구 선수 해. 그래서 보험 하나 들어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꼬셔갖고 지금은 이제 재미가 들려서 스스로 잘 해요.
오늘 그 두 아드님에게 알려준 노하우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주식 투자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냐? 왜냐면 뭐 사실 지금이야 엄청나게 붐이 좀 불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게 많이 나왔지만 네. 또 요즘 주춤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 또 회의감에 찬 개미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자 될 수 있나요? 작가님도 이게 참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데 네. 근데 네. 저는 제대로 하면 네. 제대로 하면 주식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주식을 해서 돈 번다는 게 공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식은 대부분 사람들이 앞니를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노벨 경제학상 탄 애들도 2년 반 만에 네. 말아먹었어요. 네. 어? 아까 우리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50년 계룡산에서 돗닦은 네. 10초 뒤에 일만 알아도 이건희보다 이건희씨보다 훨씬 더 돈을 그쵸. 많이 벌어요. 네, 그쵸, 맞죠. 근데 앞니를 알아맞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응?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앞니를 알아맞히려고 해. 앞니를 어떻게 알아맞혀? 자, 그러면 네. 앞니를 말고 주식이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유리한 변동성이 있고 네. 아래로 떨어지는 위험한 변동성이 있어요. 네. 그 위험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줄여. 항상 노출되죠? 네. 이걸 줄이고 없애는 거는 네. 관리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호철이를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왜? 그것만 해서 하방을 막고 지키는 실력을 내가 갖추면 네. 시장은 30년 전에도 기회를 줬고 네. 20년 전에도 줬고 10년 전에도 줬어요. 제가 20년 전에 방송을 할 때 저 네. 15년 동안 이거 갖고 매매를 했고 앞으로 15년, 20년, 30년 뒤에도 네.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할 거다 네. 라고 한 영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애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주가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개별 종목은 우리나라가 90%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네. 종합주가지수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카카오 봐봐요. 네. 네이버 봐봐요. 코로나 때도 전 세계 주식이 전부 다 건국일의 최고가를 치고 있어요. 네. 선진국들은.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요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 때도 이번양인데 네. 코로나 끝나면 폭발해요. 근데 네. 그 폭발을 하는데 내가 매매를 해, 주식을 사갖고 그냥 쉽게 돈을 벌겠다. 네. 이건복 씨가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야, 나 한 천만 원 상영한 선생님이 추천해 준 것 같고 네. 천만 원 투자해갖고 한 100만 원 벌었어. 네. 기분 좋죠? 네, 좋죠. 자, 두 번째 물어볼게요. 행복해요? 조금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건 네.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간 상태에서 행복한 거예요. 네. 기분만 좋아. 내가 요번에 장영환이 추천해줘서 했지만 다음번이 있어 없어요. 내가 종목을 선정하고 어느 매수 타점에 매수를 해야 될지 노력을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야. 네? 내 땀과 노력이 들어가면 다음은 10만원, 20만원을 벌어도 행복하기까지 해요. 왜? 다음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은 네. 어때요? 다음이 없어. 계속 지인한테 기대고 무료 리딩방, 유료 리딩방에서 회비 뜯겨가면서 네. 자기 욕심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야. 이 방송 들으면 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돈을 못 벌어요. 한두 번 운때가 좋을 수는 있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30대, 40대가 이제 100살, 120살까지 산다는데 50년, 60년을 그 운때에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길 거야? 내 피땀을 흘린 돈을. 그건 도박이거든. 그래서 하방을 막는 기술을 익히면 꾸준하게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 카카오처럼 똑같이 카카오 네이버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40% 벌고 네이버는 15%까지 못 벌었어. 그거는 자기 운때야. 하지만 하방을 막는 습관과 훈련을 하면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상관없이 네. 내 몸만 건강하게 유지하면 계속 꿀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그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 관리. 위험. 그 다음에 이익 관리. 여기 그 어떤 그 존니 대표님 네. 얘기를 써주셨는데 네.
저도 존리 대표님을 알아요. 네. 몇 번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랬는데 네. 저는 그분의 업적은 뭐냐? 네. 주식을 하게끔 환기를 시켰다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네. 대중화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재테크 방법은 사실은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집장사 규제죠. 그렇죠. 상가하고 땅을 갖고 하는 건 오케이. 그렇죠. 빌딩을 갖고 노는 건 괜찮아. 네.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살 집을 갖고 하는 그 집장사 규제를 하는 거지 그쵸.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고 그쵸. 저는 봐요. 네, 근데 그 규제는 점점 심해질 거라고 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네. 스페인이나 미국처럼 넓어봐 규제 안 해. 그렇죠. 예? 저 강원도만 가도 7천짜리 아파트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서울에 있으면 30억이야.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동산은 점점 규제가 심해질 거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수단은 주식밖에 없는데 네. 주식에 대한 환기를 시킨 거는 나는 긍정적이면. 네. 근데 주식을 한 주를 사가 뭐 주식을 월급의 일부를 사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10년 20년 묶어놓으라는 절대 반대예요. 그러려면 부동산 하지. 집 사서 10년 20년 놔두면 되지. 네. 왜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돈을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나는 돈을 벌면 일부 빼서 쓰라는 주의예요. 30% 벌었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주식은 충분히 그런 변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재수가 저 30% 벌었어. 네. 그거 50%, 100% 갈지 거기서 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러면 일단 유리한 변동성이 펼쳐졌으면 네. 일단 빼서 자기 와이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이 돈이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냥 게임머니야.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어. 그래서 내 시드머니가 1,000,000원이야. 1,500,000원 됐다가 1,900,000원 됐다가 999만원 됐다가 1,200,000원 됐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200,000원 되면 10만원 빼. 20만원 벌었으면 10만원, 20만원 빼갖고 내 이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했어. 근데 쉽게 번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 1,200,000, 20% 벌었으면 응? 뭐 20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50%? 100%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못 파는 거야. 그쵸. 누가 지인이 추천을 해줘도 네. 올랐어. 지인이 추천해주는 것보다 분명히 올랐어. 5%, 10%, 20% 올랐어. 네. 그럼 이제 욕심이 디글디글 더 해갖고 어떻게 해요? 50% 갈 거야? 네. 100% 갈 거야?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그러다가 어때요? 한몫 잡으려고 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존리 대표님이 유튜브에서 이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은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그 우량주를 어떻게 골라? 네. 복골복이야. 현대차가 네. 15년 전에 25만 원이었어요. 네. 얼마까지 간 줄 알아요? 7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현대차가 그 당시 우량주여갖고 사서 있어봐. 15년 동안 마이너스야. 이제 거의 본전 됐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현대차 고른 게 잘못이야? 우량 대용주 맞는데? 포스코 그 당시에도 높았어요. 네. 지금 이제 본전 됐잖아. 한 네, 십몇 년 만에. 그러니까 그것도 복골복이야. 어떤 우량주를 골라야 돼 도대체? 네?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산 매입가에 네. 20%에서 30% 정도 떨어지잖아요. 네. 아 내가 틀렸다. 네. 예측이나 기대나 분석이 틀렸다라고 손절을 하고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 투자는 어때요? 마이너스 50% 60%를 가치 투자라고 갖고 있어. 플러스 50% 100%를 이익이 난 거를 가치 투자라고 갖고 있는 건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50% 60% 70% 80%를 가치 투자야 이렇게 위안하면서 산다 이 말이야.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